요즘에 다크호스로 뜨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.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되나 안 되나. 아, 왜 그래, 선생님 봤을 때 나한테. 이재명 의원님 사주를 봤을 때 성향이 좀 어때요? 예전에 이재명 씨를 내가 한번 유튜브에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아, 있어요? 네, 있어요. 그분 성향에 대해서도 그렇고, 그때는 몰랐었어. 저한테 사주를 뚝 던져서 이 사람이 어때요?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재명 씨더라고. 네. 그래서 진작 얘기하지. 그래서 내가 조금 말을 더 가려서 하지. 이렇게 얘기했는데, 어차피 지금 뭐 많이 이슈라고 보면 보잖아. 그지? 또 사회적인 것도 뭐 관심도 많으신 분이고 하는데, 모르겠어. 관심사가 뭐 이재명 씨가 뭐 구속이 되냐? 안 되냐? 그게 가장 크죠.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. 글쎄, 뭐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몰라. 저도 그분의 사주가 어떻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그냥 들리는 대로 얘기하면 구속이 안 된다. 안 된다? 저는 그렇게 봐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분을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고 아니라고 반대편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. 그럼 반대편인 사람들, 아, 무슨 소리야? 뭐 그렇게 탈제하고 뭐하고 다 뽀록 났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. 근데 또 이편으로다 저는 중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, 저는 뭐 얼굴도 한 번도 뵙지도 못하고 TV에서만 봤던 분이라서. 자, 근데 보편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저는 그래, 이렇게 딱 들려주는데 얘기를 해도 손님이 오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구속을 못 지킨다라는 걸로다가 더 많은 봐요. 그분이 혹시 만에 하나 진짜 구속이 된다 하면 많이 시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나라가 시끄럽다. 그렇죠. 많이 시끄러울 거야. 그분이 좀 모르겠어. 저는 뭐 직접 뵌 적이 안 했기 때문에. 근데 성향 이렇게 보시든지, 예전에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그분 걸 풀었을 적에는 상당한 권위의식이 갖고 계신 분. 또그 위치에 있어 또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함부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뭐 많은 뭐 뉴스에 이렇게 보다 보면, 글쎄 왜 그럴까 왜 그럴까. 물론 안 좋게끔 탈세하고 뭐하고 하는 건다 뽀록이 났다고 치지만, 그 상황에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. 누구나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겠지만, 근데 모르겠어. 그냥 뭐야, 내 생각에는 못 시킬 것 같아. 그리고 안 돼, 구속이 안 된다? 구속이 안될 거예요, 아마. 만약 된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? 나라가 시끄럽다? 된다면 진짜 시끄러울 것 같은데. 여러 사람이, 여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움찔움찔 하지 않을까? 아, 물귀신? 이분이 혼자 죽지 않는다? 혼자는 절대. 그래? 그럼 내가 구속됐어. 그러면 나 혼자 총대를 메고서 할게. 그렇게는 안할 거야. 그러니까 좀, 그 웬만한 만큼 이렇게,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물이잖아, 그죠? 그쵸.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던 분이니까. 어떠한 뭐 말씀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구속이 되면은 여러 사람이 조금 힘들어져 보여요. 그러니까, 근데 저는 그래, 그냥 아예 몰라, 그냥 안 된다고 보여요.